이게 서는 게 너무 떨리고요. 온몸이 막 피가 막 덜덜덜 떨려요. 그래서 두 번째, 이렇게 서본 게두 번째인데, 오늘 세 번째 맞는데, 오늘은 그냥 예불로 될까? 네프트를 쓰면서, 포기도 좀 할까? 제가 이걸 어떻게 통과가 돼야 되나? 저번에 앞전 두 번째는 박 부장님만 쳐다봐서요. 온 몸이 막 떨리고, 막 그냥 이거 중단하다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? 막 목소리는 떨리고, 마음도 그렇고 그랬는데, 네프트 쓰면서 스님이 남 잘, 다잘 때, 응? 저기, 안 자고 해야지, 언제, 응? 그는 시간, 밥 먹는 시간도 줄여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 9권을 준비하는데 새벽 늦다 보니까 4시, 2시간씩 자면서 좀 마무리는 해서 오늘 제출했는데요. 느낀 점이 엄청 많더라고요. 스님 법문의 그책 속에 했던 법문들이 속속속 이렇게 오는데 가슴이 좀 점여올 때도 있고, 그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남편과 어린 그 돌도 안된그 손녀를 얻고서는 스님 법문 들러 왔다 갔다 하는데, 그것이 31개월 됐는데 스님 법문 나오면, 응? 스님 저기 테레비 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절을 해요. 그래서 스님의 그 영향을 엄청 받고, 그것 때문에 기쁨도 엄청 많았답니다. 공부하면서.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, 진짜 마지막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, 여기서 곰곰 생각을 하면서, 스님의 법문을 우선 좀 포교를 좀 해야 될 돼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네포도 제출했고요. 그러고 이제 여기서 좀 인정을 받아서 포교를 좀 하고요. 이제 제 인생 마무리를 잘할수 있게끔,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불교약개론까지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. 부족한데 스님 너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정규 선생님들한테 힘을 좀 받았고요. 앞으로 이 자비정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불자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